뭐예요, 신방? 방송이요. 뭔 방송? 아니, 욕설을 하시잖아. 뭔 방송? 이쪽으로 바라보고. 뭔 방송? 왜? 마스크 왜?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아, 손가락 내려, 이 새끼야! 마스크 쓰세요. 새끼 하나 썼습니까? 나 지금 새끼야. 폭행범, 폭행범. 폭행범. 야, 이 상놈 새끼들아. 나라가 이 모양이 개새끼, 니는 뭐 했어? 폭행범. 폭행범, 폭행범, 체포! 4.15 총선을 앞두고 과거 중학교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권유한 광주의 한 중학교 40대 교사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9시 51분 부터 선거 당일 0시 21분까지 자신의 제자였던 4명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고발인은 광주 교사가 다른 과거 제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보냈고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7조 2항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첫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둘째,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셋째,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넷째,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다섯째,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특히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선거운동에 남용될 소지가 많아 보다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광주 교사는 당시 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희는 몇 번을 찍어야 하느냐 대답하라고 물은 뒤 틀리면 축 사망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투표들 정신 차리고 해. 내가 똑똑히 쳐다본다. 나의 미래가 걸려있다. 빌게이츠의 문프사랑. 1번 더불어민주당, 5번 더불어시민당 등 문구와 정당 번호가 삽입된 그림도 첨부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앞서 광주 교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8월쯤에도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201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법 목적에는 기간과 방법, 태양을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서의 투표 권유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제자들에게 갑자기 연락해 일방적으로 노골적이며 지시하듯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인이 된 B씨 등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피고인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20여 년간 중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열의를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과거 제자 몇몇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광주 교사가 더불어민주당 뽑아라고 학생들에게 협박하는 열의에서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